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처 보호제로 발라야 되겠죠. 묻어 있네. 철사에 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 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철사를 못 움직이게 꽉 잡아주고, 이게 여기를 돌릴 때에도 이 부분이, 이 잡은 부분이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항시 밀착을 해서, 나무와 철사가 밀착을 해야 작업하기가 편하고 수영을 제대로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려서 자, 이렇게 해서 원줄기를 좀 감았고요. 이런 것은 우선은 나중에 무슨 가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우선 희생지를 할 것인지 판단이 안 설 때에는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활용한다 그런 생각으로 나무를 갖고 가는 것도, 줄기를 갖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고 철사를 약하게 하나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철사를 감을 때에는 늘 이 철사 그 안 부분에서 철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꼭 잡아가면서 한 손은 돌려서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철사를 이 줄기와 거의 수평되게 수평되게 이렇게 펴주는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 너무나 찬 가지는 철사갈이를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선 유인을 하는 정도로만 작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철사를 하나 더 걸을까요? 이놈도 하나 더 걸어야 되겠네. 이놈도 걸을까? 하나 더 걸어야 되겠어.
자, 작업이 대충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무슨 작은 나무지만은, 나름대로 선을 줄기는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요.